안녕, 난 타요야. 이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 견인차 토토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연료가 다 떨어졌잖아.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미끄러질 것 같아. 누리! 토토, 드디어 왔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길을 올라가다가 연료를 다 써버렸어. 어서 나 좀 구해줘. 응, 알았어. 누리, 조금만 참아. 영차, 영차. 자, 정비소에 다 왔어. 곧 하나 누나가 기름을 넣어줄 거야. 고마워, 토토.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에 또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날 불러줘. 토토,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라니? 글쎄, 타요가 시멘트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뭐라고? 어쩌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게, 공사 중인 곳엔 왜 들어간 거야? 시멘트가 굳기 전에 빨리 빼내야겠어. 걱정하지 마, 타요. 자, 이야! 자, 이제 세차장에서 씻자. 고마워, 토토. 앞으로 공사 중인 곳엔 들어가면 안 돼. 어라, 뭐지? 사고가 났나 봐. 내가 필요하겠는걸. 이거 큰일이군. 하필 터널 앞에서 사고가 나다니. 프랭크, 무슨 일이에요? 터널 안에 있는 차들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 차들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숨쉴 수가 없어. 도와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요, 프랭크. 제가 해결할게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영, 차. 아이고, 무거워. 토토, 잘하고 있어. 이야, 나왔다. 잘했어, 토토. 덕분에 해결됐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저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그래, 알았어. 이봐, 큰일 났어.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대. 사고 난 차들이 꽤 많은 것 같아. 토토, 너도 같이 가자. 알겠어요. 프랭크, 먼저 가볼게요. 견인차 출동! 수고해라, 토토.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견인차예요. 도로 위의 해결사, 토토의 직업이죠. 견인차는 군안차, 레커차, 레카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차나 불법 주차한 차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차들을 이동시킨답니다. 견인차는 사고가 나면 빨리 가기 위해 사이렌을 달고 있어요. 가끔 경찰차보다 먼저 도착하기도 해요. 승강 실린더, 갈고리, 견인 장치 등을 사용해 차 앞바퀴를 들어 끌고 간답니다. 때론 드라마나 영화에서 운전 씬을 찍기 위해 사용돼요. 다양한 일을 하는 견인차, 정말 멋지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청소차 러비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깨끗해. 깨끗해진 도로를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제 다음 장소로 출발해볼까? 와, 신난다. 붕붕, 어서 내려와. 야호! 붕붕 좀 봐. 너무 웃기다. 와, 어지러워. 오늘도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갔나 보네. 내일을 위해 깨끗이 청소해야겠어. 봉봉, 너 아까 놀이터에서 놀았지? 응, 맞아 맞아. 놀이터를 저렇게 엉망으로 해놓으면 러비가 힘들잖아. 미안해. 내가 아니라 러비한테 미안해해야지. 힘들다. 주유소에서 기름 좀 넣고 와야겠어. 봉봉, 우리가 러비의 청소를 도와줄까? 좋아. 영차, 영차, 영차. 잘 안 돼. 에휴, 그러게. 매일 청소하는 러비는 정말 힘들겠는걸.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나 아직 청소하는 중이었는데. 아, 러비, 내가 청소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좀 도와주려고. 미안해, 러비. 사실 아까 내가 많이 어지럽혔어.
괜찮아. 청소하는 건 원래 내 일인걸. 난 이렇게 청소 장비가 있어서 문제 없어. 내가 청소를 쉽게 하도록 도와줄게. 우와, 나도 청소차가 됐어. 우와. 이렇게 내가 먼저 큰 쓰레기들을 치우면 동동이 작은 쓰레기들을 모아줘. 알았어. 그럼 나는 노래를 청소할게. 짜잔! 우와, 다 모았다! 다 담았다! 우와! 이제 분리수거를 할 차례야. 난 플라스틱을 모을게. 하유는 유리병, 동동은 펜을 모아줘. 청소 끝! 청소 끝! 역시 러비는 청소 전문가야. 러비, 앞으로는 깨끗하게 놀게. 마음껏 어지럽혀도 돼. 난 청소를 좋아하거든. 와, 정말? 와, 정말이다니까. 오늘은 러비의 직업인 청소차에 대해 알아봐요. 러비는 도로 청소차로 브러쉬를 돌려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한답니다. 청소차는 그 외에도 일반 청소차, 음식물 수거차 등이 있어요. 도로 청소차는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을 주는 급수관이 있고, 차 밑에 커다란 중앙 브러쉬와 옆면에 측면 브러쉬가 달려있죠. 브러쉬가 회전해서 쓰레기를 모으면 쓰레기 회수칸으로 가요. 청소차가 도시 구석구석을 열심히 달려준다면 정말 깨끗해지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유치원 버스 킨더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네. 응, 빨리 유치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안녕. 우와, 킨더다. 유치원 가자. 엄마, 안녕. 잘 다녀와. 와! 안녕, 킨더. 어서 와. 안녕, 얘들아. 우와! 안녕. 안녕, 킨더. 룰루룰루루. 어? 킨더네? 유치원에 가는 길인가? 빨리 가야 하는데. 나 먼저 지나가야겠어. 조심해서 타. 어? 멈춰 타요. 어? 킨더, 왜 그래? 유치원 버스가 정차해 있을 땐 그렇게 막 지나가면 안 돼. 혹시 아이들이 뛰어다닐지 모르잖아. 위험하다고. 미안해, 킨더. 몰랐어. 괜찮아, 다요. 앞으로는 조심할게. 얘들아, 재밌게 놀아. 어?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렸네. 너무해. 킨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이들이 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킨더. 아이들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정말요? 그럼, 유치원 끝나면 널 볼 생각에 다들 신나 있는걸? 그렇구나. 빨리 유치원 끝나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와! 응? 벌써 끝났나? 킨더, 오늘 소풍 가는 날이야. 같이 가자, 킨더. 좋아, 어서 타. 자, 모두들 출발할까요? 우와, 신난다.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유치원 버스 킨더예요. 킨더처럼 학교나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차와 구별하도록 노란색을 칠해요.
노란색은 어둡거나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이는 색깔이라 유치원 버스를 다른 차들이 잘 피할 수 있어요. 유치원 버스에 어린이가 내리거나 탈 때는 도와주는 어른이 있어야 해요. 또 유치원 버스가 달릴 땐 추월하면 안 되고 서 있을 때는 멈춘 후에 천천히 지나가야 되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 문제집 크고 무거운 짐들도 끄떡없이 실을 수 있어. 큰 나무도 철근도 뭐든지 문제 없지.